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. 투표용지는 두 번에 걸쳐 보통 7장을 받게 되는데 지역별 선거구에 따라 6장에서 8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준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강원도 내 투표소 670곳에 기표소가 설치됐습니다. 각 유권자에게 배정된 투표소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. 투표소에 오면 이렇게 손 소독을 먼저 하고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하는데요. 마스크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비교할 때만 잠깐 벗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선거의 강원 지역 선출 대상자는 모두 244명, 도지사 1명과 시군단체장 18명, 도의원 49명, 기초의원 174명, 교육감 1명,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입니다. 대부분의 유권자가 받게 될 투표용지는 7장인데 원주시 갑 선거구 주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게 됩니다. 투표용지를 한 장 덜 받는 곳도 있습니다. 춘천시 기초의원 4선거구는 출마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와 같아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.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후보자가 많다고 3명의 후보자를 뽑는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2명이나 3명을 기표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도 무효가 됩니다.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은 25.2%. 강원도의 미래가 각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습니다.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.